자, 반갑습니다. 정병성입니다. 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 프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AAA, BB, BBB, CC. 자, 이렇게 있는 자, 이것이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양끝 모두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양끝 모두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양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카드가 6개가 있죠? 그 6개를 이 가운데에다가 배열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닙니까? 자, A가 3개 있고요, B가 하나 있고요, C가 2개 있는 거 배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딱 써보면 6팩. 자, 이것을 A가 3개. 그 다음 B가 하나, C가 2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6팩이 72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팩은 6이고요. 그 다음에 2팩이 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이니까 요거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25번 여기까지 하겠구요 자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공 6개를 남김없이 세 주머니 a b c 에 나누어 넣을 때자 주머니 a 에 넣은 공의 개수가 3이 되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자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BC 주머니가 있는데요. 지금 공이 6개가 있어요. 공이 6개인데 이게 서로 다른 공이야. 서로 다른 공. 그래서 ABCDEF.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에는 공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지.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그냥 A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 예를 들어 ABC가 들어갔다고 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남는 게 여기 d f 인데 d f 가 이제 여기에만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엔 딱세 개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뭐야?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d가 들어갈 수있는가 수? 둘 중에 하나. e가 들어갈 수 있는 거둘 중에 하나.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 중복순열이죠? 주머니. 자, 이거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순열. 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파이 3. 이거죠? 이거죠. 2 곱하기 2의 3승. 자, 그래서 얘가 20.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의 3승. 그서 8. 이렇게 되니까 160.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 여기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요거 2의 3승 구한 뒤에 한쪽에만 다 몰리는 거 빼주면 돼요.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여사건으로 자 근데 요거는 그걸 또쓸 필요도 없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10자 요렇게 돼있어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수 a, b, c, d예요. 자 이게 딱 문제를 보니까 정수 조건의 방정식에 관한 거라서 그거의 해의 개수,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겠죠. 자 그럼 우리 중복조합 문제에서는 저기 문자들이 전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잘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그냥 이렇게 봅니다. 얘 전부 다 1씩 빼요. 전부 1씩 뺀, 자, 이거를 1씩 이렇게 뺄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빼주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3 뺐고요. 여기서 1, 1, 1 해서 전체적으로 6을 뺐기 때문에 여기 우변에도 6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이 문자를 이제 a-b-c-d-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d- 자, 이것이 4. 이렇게 되고, a-b-c-d-가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지. 왜냐면 자연수에서 1 빼면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네가 다0 이상의 정수인데, 여기에 특별히 3이라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d-를 가지고 케이스 나눠 푸는 거지. 자, 그럼 d-가 0일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d-가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것이 4.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의 순사상의 개수는 3h4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 가1자 이렇게 될 때는요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요것이 여기다 1 들어가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1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3h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이두개더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 해주면요 6c4 요렇게 돼가지고요 자 6c4는 6c2랑 똑같아서 15구요. 자, 여기 3H1은 31이 되죠? 자, 그래서 3. 이렇게되겠지 그래서 두개 더해 주면 18.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 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 있는 네 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딱그 원형이 있고요. 여기에 접시 네 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네 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다섯 개하고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빵은 다른 빵이에요. 다른 종류 빵 다섯 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 다섯 개. 자, 이것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에 보니까 각 접시에는 한개 이상의 빵을 넣는다고 돼 있고요. 나를 보면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3 이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 조건에서 빵의 개수에 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빵부터 여기다가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빵이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접시가 4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들어간다고 치면 4개인데 빵이 5개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어느 한 접시에는 빵이 2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빵이 나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나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접시들 중에서 어느 한 접시를 두 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접시를 두 개를 넣느냐를 이제 골라 줘야 되겠지. 자, 이거 골라 줄때 원순열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거 골라 줄때 자, 여기에다가 두 개를 넣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랑 여기다 두개 넣겠다고 마음 먹는 거나 여기다 두개 넣겠다고 마음 먹는 거나 여기다 두개 넣겠다고 마음 먹는 게다 회전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회전하면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그 조건을 생각하면 여기에 그냥 두 개가 들어간다고 고정시켜놔도 상관없지.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한 개, 한 개. 빵, 지금 빵 얘기하는 거예요. 빵. 음. 자,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냥 정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회전하면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빵두 개를 골라줍니다. 자, O, C,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빵두 개를 골랐어요. 이제 남은 빵세 개가 있는데 남은 빵세 개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하나씩 배열해 주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에 빵두 개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거니까 다 다른 자리잖아요. 어, 다 다른 자리입니다. A라는 빵, B라는 빵, C라는 빵을 배열할 때 ABC 배열하는 거랑 ABC 배열하는 거랑 ABC 배열하는 게 같은 게 아니지. 자, 그러니까 회전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빵세 개를 저세 접시에 하나씩 배열하는 가이수는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빵을 배열하는 게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0가지 곱하기 여기 6가지에서 60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섯 개 넣을 때각 접시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각 접시에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3 이하다.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가 a개, 그 다음에 여기가 b개, 그 다음에 여기가 c개, 그 다음에 여기 d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것이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a에 들어갈 것은 하나 이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3개, 전체 합쳐서 3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a는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는 다2 이하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쯤 있는데 자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a가 1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이하는 a가 0일 때하고 a가, a가 0일 때하고 a가 1일 때 이렇게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케이스 그냥 나눠 푸는 거. 자 a가 0일 때하고 a가 1일 때하고 이렇게 나눠 풀기 이런 게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풀면요 a가 0이 돼봐요. 그러면 여기 bcd 자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것이 5고요. 얘네가 다 이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 중복 조합 문제 잖습니까 이거 자 중복 조합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여기가 뭐 이상으로 돼 있으면 풀기가 좀 괜찮죠 뭐 이상으로 돼 있으면 그 빼서 예를 들어 3 이상이다 하면 3 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좀 풀기가 어렵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냐 여사건으로 처리하는게 낫죠 여사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3HOG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실제로는 이런 제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안 되는 걸 빼는 건데 안 되는 게 뭐냐면 B가 3 이상인 경우 빼는 거야. 자, 그럼 B가 3 이상인 경우를 빼. 이거 안 되잖아. 자, 그럼 이거 빼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 이상이 되면 여기를 3 빼요. B-3, C, D. 그럼 여기가 3 빼니까 2 e.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세 문자 B-3, C, D. 세문자 더한게 2 e, 이렇게 되니까 3H2지 자 3H2야 그런데 C가 3 이상이 되는 것도 빼야지 3H2죠 D가 3 이상이 되는 것도 빼야지 3H2지 그러니까 곱하기 3이야 자 이렇게 되고 이 포함과 배제의 원리입니다 더하기 이제 뭐냐면 얘네 둘다3 이상이 되는 걸 다시 더해야 돼 그건 두번 빠졌기 때문에 한번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둘다3 이상이 될수 있을까 둘다3 이상이 되면 5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일단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해주시면요. 자, 요거 7C5. 자, 이렇게 돼서요. 7C2랑 똑같습니다. 그럼 7 곱하기 6을 2팩으로 나누니까 21.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자, 3H는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요. 4C2 되니까 6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가지고요세가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경우가 얼마 없다라는 얘기죠. 뭐 221. 2, 1, 2그 다음에 1, 2, 2 요거밖에 없는 거지 어. 자, 그거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다 1 넣어요 1 넣어서 얘 이쪽으로 넘김 그러면 여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것이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여기가 2 e 이하 여기가 2 e 이하 여기가 2 e 이하 이렇게 되니까 얘랑 똑같이 풀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3H4 일단 이거에서 빼기 얘네가 3 이상인 경우 뺀다 3 이상인 경우는 자, 3h, 1이죠. 왜냐면 여기 b-3, 이렇게 만들면 여기 1로, 3만큼 빠지니까 2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곱하기 또 3,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래는 더쌤 해줘야 되는데 얘가 3 이상, 얘도 3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없죠? 자, 그러니까 더쌤 할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요. 요거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니까 얘는 64대에서 15입니다. 마이너스. 요거 31이랑 똑같으니까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얘 6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9,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포항과 배제의 원리를 써도 돼요. 저는 사실 이두 번째 풀이를 풀긴 했는데 어. 자이 상태에서 그냥 포항과 배제의 원리를 쓰면요. 여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4h 올거 아니에요? 4h에서 이제 뺍니다. 안 되는 거. 뭐 a가 2 이상인 경우 빼요. 자, a가 2 이상이면, a, 여기서 2 빼주면요. a-2가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 빼줘요.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문자의 합이 3. 이렇게 되니까 4h3. 자, 이렇게 되겠고요. 또 빼기. 이번엔 b가 3 이상인 경우 빼는 거야. 자, b가 3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기 b-3으로 딱 바뀐다고 치면 여기도 3 빼주면 여기가 2로 바뀌니까 4 h 2예요 4h2. 자, 이걸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빼주면요. c가 3 이상인 경우도 똑같죠. D가 3 이상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이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포함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냐면 얘네가 2 이상, 여기 3 이상, 여기 3 이상, 여기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개가 있는가 이건데, 자, 이렇게 3 이상인 거두개 되면 6 이상 돼서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딱요 케이스가 있잖아. 여기가 2, 3. 2, 3. 2, 3. 요거 있죠? 나머지는 다 0.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있지, 세 가지. 더하기 3 이렇게 될거예 자, 그래서 얘를 요거, 얘더하기에 마이너스 1요렇게 해주면 8c5. 그럼 8c3, 876을 3팩으로 나눈 8756입니다. 마이너스에 자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1 해주면 6c3. 그러니까 20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얘더하기에 마이너스 1 해주면 5c2니까 10이고요.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0 돼가지고요. 얘에서 마이너스 50 해주면 6이고요. 거기다 더하기 3 하니까 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뭐 저는 이렇게 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60가지에 대해서 그 가까이에 대해서 사탕을 배열하는 게 9가지다. 그래서 60 곱하기 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96에 54. 그래서 540까지 해서 답이 5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자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가를 보시면 숫자 1, 2, 3을 각각 한개 이상씩 선택한다. 자, 나를 보시면 선택한 6개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합이 4의 배수. 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냐면 1, 2, 3을 한개 이상씩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그냥 3케이스로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숫자를 몇 번, 이거 잠깐 생각하기 전에 그냥 개수, 개수가 4개, 1개, 1개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는 3개, 2개, 1개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다음세 번째는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개, 한 개, 한개 되는 케이스 중에, 이제 어떤 숫자가 네번 나와야 되고, 어떤 숫자가 한번 나와야 되고, 어떤 숫자가 한번 나와야 되지,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뭐, 합이 사회배수가 되도록. 이걸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요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1이든 2든 3이든 간에, 4개가 나오잖아. 같은 숫자가 4개 나오잖아. 걔네들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는 거 알겠어? 1이 4개 나오면 그 4개의 합이 4의 배수지. 2가 4개 나오면 그 4개의 합이 4의 배수지. 3이 4개 나오면 그 4개의 합이 4의 배수잖아. 그걸 이제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요 4개의 합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한 게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2개 더해서 4의 배수 되려면 이 2개가 어떤 게 돼야 됩니까? 1하고 3 돼야지. 그래서 여기가 1하고 3이고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경우밖에 없지? 자, 그래서 2가 4번 나와야 되는 거야. 4번. 그 다음에 1하고 3이 1번. 자,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이 하나, 2가 4개, 그 다음에 3이 하나. 이거 배열하는 거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그래서 6팩. 자, 이것을 4팩.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6 곱하기 5. 자, 이렇게 돼서 30.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번두번한번 번, 번.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이것인데. 자, 일단은 지금 보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합이.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어쨌든 짝수는 돼야 돼요. 짝수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어디? 2라는 숫자가 만약에 여기 한 번만 나온다면 1이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 있죠? 걔네가 홀수잖아? 자, 홀수가 몇번 나와야 일단 합이 짝수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가능 가능성이 합이 짝수가 되냐면 자, 홀수가 짝수번 나와야지. 홀수가 홀수번 나오면 걔네들끼리 합이 그냥 홀수 되잖아. 응, 그렇게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짝수를 열심히 더해 봤자 그냥 홀수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2하고 3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2하고 3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1 3 또는 뭐3 1 이렇게 나와도 어쨌든 1하고 3하고 합해서 5개가 나오면요. 홀수가 5개 나오면 걔네들의 합이 홀수거든. 거기에다가 얘 더해봐봐. 짝수 더하면 그냥 홀수 돼요. 그럼 사입에서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2가 지금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2가 3개만 선택되는 경우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1, 3이 이렇게 홀수에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일단은 짝수가 되려면 2가 여기 나와야 돼. 2. 어. 2가 두번 나와야 돼. 근데 2가 두번 나오면 걔네 2 2 걔네의 합이 사의 배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이 세 번, 3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나 3이 세 번, 1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걔네들끼리 합이 사의 배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안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사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둘둘 둘이니까 뭐 그냥 1도 두 개, 2도 두 개, 2개, 3도 두 개라는 얘기잖아? 사의 배수 되지? 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된다. 그럼 뭐야? 그냥 1두개, 2두개, 3두개 배열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6팩을 자, 2팩, 2팩, 2팩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6팩이 720. 자, 이것인데 자, 여기 8로 나누면 9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30에다가 자, 90을 더해 주시면 120.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수에 관한 거 생각하실 때 결국은 이제 홀짝. 뭐,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요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나머지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4개가 똑같은 숫자가 나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된다. 뭐, 요런 거. 이런 원리 같은 거좀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에 x가 있는데 자, x가 1 2 3 4 5.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인데요. 자, 가를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임의 원소 x1, x2 자, 요거에 대해서 x1하고 x2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f(x1)하고 f(x2) 사이의 관계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요가 조건만 나오면 중복 조합인데.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 개수가 어,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F1, F2, F3, F4, F5. 뭐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고요. 얘네가 근데 1에서 5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야. 1에서 5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나 조건을 내가 생각 안 한다면, 음, 생각 안 한다면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예수가 바로 뭐냐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하는 조합이지. 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 1, 2, 2, 4 이렇게 택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1, 1, 2, 2, 4 순이란 얘기예요. 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가 O H O란 말이에요. 원래 중복조합하고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이 있어요. 나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F2가 1이 아니고 and 자 F4 자 곱하기 f 5자 이것이 2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F2가 1이 아니고, 자, F2가 1이 아니면 뭐야? 2냐, 3이냐, 4냐, 5냐, 막 이렇게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이거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겠지. 여사건이 F2가 1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아. 두개 곱한 게 20보다 작아야 되는데, 두개 곱하면 좀, 20보다 작은 경우가 좀 많지 않나요? 두개 곱한 게 20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두개 곱한 게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적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적죠. 이런 경우가 뭔데? 여기 에 F5 있죠? 일단 F5가 이거, F4보단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는 거야? 자, 이 전제하에서 딱 봤을 때, 얘 곱한 게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5가 돼야지. F5는 5가 될수 밖에 없어. 얘가 4가 되는 순간 여기 얘는 4, 이야인데 그럼 어떻게 곱해서 22 이상이 될수 있겠어요? 여긴 무조건 5가 될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F4는 뭐가 하나냐? 4 아니면 5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 이거 여사건이 케이스가 적어. 어, 케이스가 적어. 자, 그러니까 뭐냐? 이쪽도 여사건, 이쪽도 여사건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니까 여사건과 포항과 배제의 원리를 쓰는 거지. 뭐냐면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이거 fe가 1이 되는 이걸 빼요 fe가 1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빼요 f4 곱하기 f5 자 이것이 20 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빼요 근데 그렇게 빼다 보면 얘와 얘를 둘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두번뺀 셈이니까 자, 걔넨는 다시 한번 더한다고. 그래서 여기 Fe가 1이면서 F4 곱하기 F5, 자 이거 곱한 게20 이상이 되는 건 다시 더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를 만족시킨 전체 경우의 수가 5 h 초입니다 빼기. 자, Fe가 1. 요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면 가를 만족시키면서야. 어, 가를 만족시키면서 Fe가 1일 때, 얘도 가를 만족시키면서야, 다. 전체 경우를 약간 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체 경우처럼 삼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를 만족시키면서 fe가 1인 거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을 돼야 돼요. 여기 1. 그러면 얘가 1이지. 얘 1이야. 그러면 얘네만, 얘네만 이제 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하락해서 3개를 택하면 되지. 그 어,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얘가 oh3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에. 가를 만족시키면서, 요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요거였잖아요? 요거, 요거. 그러면 F5는 5입니다. 자, 얘 5. 이렇게 딱 정해진 상태고요그 다음에 여기 F4가 4 또는 5잖아요? 그럼 이거 4인 경우, 5인 경우 나눠 풀어도 되고요 뭐, 만약에 그렇게 푼다면, 저는 물론 이제 이걸 또 여기서 여사건을 다시 쓰긴 했어. 뭐, 여기가 F4가 3 이하인 경우로. 어, 뭐, 3 이하인 경우 빼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 풀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가 4인 경우 여기 5인 경우 이렇게 나눠 풀어도 돼요. 자 여기가 4인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거지. 여기가 5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거나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거나 이거죠. 거기는 이제 다시 또 한다. 뭐냐면 f e 가 1되면서 얘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1이지 않습니까? 어. f e 가 1, 이렇게 되면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저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5라고 정해져 있고, 여기가 4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나뉜다고 랬잖아 그럼 여기 4인 경우, 자, 이렇게 해주면요. 그럼 F3은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중에 정하는 거니까 4가지죠? 그러면 여기가 5인 경우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지지? 그래서 4가지 더하기 5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더하기 다섯 가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OHO, 자, 얘가 이제 얼마냐면,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9C5, 그럼 9C4, 그러면 여기 9876, 자, 이것을 4팩으로 나누는데, 4팩이 24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 나눠주면 2, 요렇게 돼서요 97에 63에다가 요거 하니까 126입니다. 자, 그래서 126,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5H3은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 7C3.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럼 765를 삼팩으로 나누면 3 5예요 마이너스에 요거는 얘 더하기에 자,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 6C3이죠? 자, 63 2 0이고요 더하기 요거 35입니다. 방금 전에 35. 여기서 구했어요. 그 다음 더하기 9.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보니까 여기, 요기, 여기가 55라서 요기까지딱 해주면 마이너스 90이야. 그러면 얘에서 마이너스 90 해주면 36이고요. 거기다 9더 해주니까 답이 4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이제 가조건이 일단 중복조합 문제구나. 요걸 이제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나조건을 보실 때 각각의 조건 모두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쉽다는 거. 이걸 생각해 주신다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푸는 게 낫다. 자 지금 여기서 포항과 배제의 원리로 푸는 문제들이 좀몇개 있었어요. 30번도 있었고 28번도 있었고 근데 이게 수능 예시문항에서 포항과 배제의 원리가 29번에 나온 이후로 지금 그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유형 잘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 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